안녕하세요. K-pop 샤크입니다. 며칠 전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치킨 누드 스프가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차트에서 8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제 제이홉이 빌보드 다른 4개의 차트에서 톱10에 진입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이홉이 빌보드 어떤 차트에서 톱10에 들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월드 디지털 송 차트.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표된 전 세계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 판매량을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고 있죠. 제이홉의 치킨 누드스프는 지난 9월 27일 발표 직후에 바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차트 1위에 올랐었습니다. 둘째, 랩 디지털 송 차트. 빌보드 랩 디지털 송 차트는 모든 장르에 들어있는 랩송의 디지털 음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죠. 제이홉의 신곡은 10월 11일 현재 빌보드 랩 디지털 송 차트에서 리조의 트루스 홀츠와 릴라스엑스의 올드 타운 로드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가 놀라운 것은 제이홉이 프렌치 몬타나, 포스트 말론, 니키 미나즈, 드레이크 등 세계 최정상의 래퍼들을 모두 제쳤다는 사실이죠. 또한 제이홉은 빌보드 랩 디지털 송 차트에 오른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팝 디지털 송 차트. 빌보드 팝 디지털 송 차트는 한주 동안 팝 디지털 음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이홉의 치킨 누드스프는 10월 10일 현재 빌보드 팝 디지털 송 차트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죠. 넷째, 디지털 송 차트.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는 모든 장르 노래의 디지털 음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집계해서 매주 발표하는데 모든 장르를 집계하는 것입니다. 제이홉의 치킨 누드스프는 10월 10일 현재 빌보드 디지털 송 차트에서 9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로써 제이홉은 빌보드 차트에서 핫 181위, 월드 디지털 송 1위, 랩 디지털 송 3위, 팝 디지털 송 6위, 디지털 송 9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